6.25 발발로 인해 갑자기 떠나게 된 피난길. 어머니는 9살과 7살 된 두 딸을 떼어내야 했다. 복잡한 피난길에 걷게 할 수도 업을 수도 없는 두 딸은 할머니 곁에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다. 곧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기에 가능했던 생이별이었다. 목적지도 없이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만 했던 불안감과 처음으로 자식을 떼어놓게 된 안타까움에 어머니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겨우겨우 내딛었다. 그러다 문득 당신의 한복 한 벌을 꺼내 찢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길 몇 번에 한복은 튼튼한 끈이 되었다. 손목을 조여오던 그 끈에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아이가 없어지고 부모가 안 보이던 피난길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그 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던 현미 가족은 드디어 피난의 끝인 임진강과 만난다. 어머니의 그 끈은 그곳에서도 유용하게 쓰였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얼음이 얇아서 못 건너가니까 한 사람씩 그 강 얼음을 봐가지고 끈을 길게 매가지고 아버지가 안내하는 대로 한 사람씩 건너는 거예요. 아빠가 몽둥이를 쳐보고 얼음이 얼었으면 건너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건네게 했어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딱 건너니까 땅을 치고 다들 울었죠. 우리 식구들이 이제 살았으니까 유엔군 다 거기 품에 왔으니까 멍멍 울고 살았다고 멍멍 울고 그냥 그때는 그 동생하고 헤어지는 건 생각도 못했고 훗날 학교에 다니며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현미에게도 그 끈은 반드시 필요했다. 서로를 연결해주고 지켜주던 끈.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현미가 미국에 오면 반드시 들르는 LA 가족공원 묘지. 이곳엔 현미의 이모님이 모셔져 있다. 언니는 우리 영준이를 끔찍이 끼고 그냥 우리 저기 뭐야 영준이 섹시하고 예 민지 못 본 게 그냥 항상 오매불망하다 돌아가셨고 엄마는 또 이 막내 범이야 할머니 생각나지? 너 야 할머니 너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등에서 안 떨어지고 밤 우리 나가려면 너 밤새껏 울고 아니 어쩌면 나하고 엄마하고 좀 밤에 좀 어디 좀 가려면 어쩌면 그 눈을 버쩍 뜨냐 할머니 양말 신어 야 그럴 수가 있니 너 생각 안 나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So 한국 culture. 알게 된 건 할머니 때문에 like 어른들 리스펙트하고 뭐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런 건 다 그런 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할머니가 조금 했을 때부터 가르쳐줘서 아직도 그거 다 따르고 사는 거예요. 손녀에게 전해졌을 어머니의 열성,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지 현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학교에 제일 자주 오시는 학부모여서 현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엄마가 올 때는 우리는 좋았죠. 엄마가 오면은 우쭐하잖아요. 왜? 선생님들이 또 엄마 오면 야 명선아 너희 엄마 또 회장님 오셨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학교 일을 다 엄마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맡아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튼 자식을 여덟을 낳으셨는데 이 배를 막다를 차고도 학교에 와서 학교 일을 보셨어요. 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학교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식에게 찬밥을 먹이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매일같이 도시락 배달을 하셨다. 항상 친구들 것까지 넉넉히 싸우시던 어머니여서 현미는 더욱 자랑스러웠다. 자식들이 뭐든지 원하는 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줄 수 있었다는 엄마. 지금 생각하니까 특히나 예술 방면 또 우리 언니가 최시명 씨 다닐 때 의상이나 이런 건 모든 거를 어느 학생보다도 제일 많이 제일 좋은 걸로 예를 들어서 무용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 치마라도 끊어서 뜯어서라도 그 엄마가 시집 올 때 해갖고 예를 들어서 치마 있으면 그걸 다 뜯어서 그걸 손으로 자봉틀로 해서 입히고 그랬어요. 그건 어머니의 기쁨이었다. 딸들이 남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면 마냥 좋기만 했던 어머니였다. 예능에 소질이 많은 딸들을 둔 어머니는 그 뒷바라지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현미의 언니는 최승희 무용단에 들어가 활약할 만큼 타고난 무용수였다. 현미는 언니처럼 무용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미에게 피아노부터 배우라고 하셨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면 노래도 잘하고 무용을 배울 때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어머니 생각이셨다. 엄마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개인 레슨을 피아노를 그 우리 큰엄마네 동네에 거기 개인 그 피아노 그 밖구리에 거기 데려다 줬는데 바이엘 1번이 도레 도레 도 도레미 도레미 도미레 도미레 도미 도미솔 도미소 그거거든요. 피아노가 딱 앉혀놓으면 악보를 딱 피면은 도레미 그러면 한 번에 왜 버려? 악보를 안 봐. 악보를 봐야지 그게 발전이 있는데. 그러고는 뜬금으로 그냥 다 쳐버리는 거야. 그러고는 다 했다 그러고 시간 채우지 않고 무용연구소에 가고 싶어갖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수가 될 줄 알았으면 피아노 열심히 쳤으면 작곡도 지금 하고 편곡도 하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 그게 제일 좀 후회스러워요. 엄마 말 안 들은 게. 그렇게 열성적이던 어머니는 어느 날 현미와 언니를 데리고 무작정 방송국의 한 선생님을 찾아갔다. 딸들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이렇게 그냥 아니 어쩌면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야? 세상에
어머나. 야, 같이 늙어가네. 그러니까, 아니 내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스님. 지금 따져보니까 스님하고 나고 또 한 뭐 열 뭐 여섯 살 차이밖에 안 돼. 같이 늙어가는 거야 스님. 근데 우리 실제 그 모습 그대로. 나요? 그래요? 엄마가 저 뭐야 그 스님 저 참호해 해주는 예. 아주 활발하고. 예. 뭐 그다음 내 하나 얘기를 할게. 네. 아마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내가 그 학교 그만두고 방송국으로. 예. 평양 중앙방송국. 그 좀 어린 시간 맡았을 때. 예. 저 어린이 합창단. 예. 그 공을 조직했댔는데. 예. 그저 다 조직하고서 전형까지 마치고서 그 다 애들 뽑는데. 예. 엄마가 찾아왔어요. 예. 엄마가 그 얘는 저 명성이하고 저 화선이하고 둘이 모를 거야. 나 몰라 기억. 그렇지. 몰라. 둘이 데리고 와서 아이애들 왜 안 뽑아주냐. 엄마나. 아 나한테 잘 되는 거야. 엄마나 그랬어요? 그거 다 뽑아서 어떡하냐. 아이애들 잘하는 게 무엇이니 잘하는 게 내가 특채를 했다고 둘이. 그랬어요 스님. 야. 여 그때 것은. 저 어린이 것이 여고 선생님이구나. 아이고 이 안에 잘 찾아보면 뭐 이 야. 현미는 기억조차 못하는 일이었다. 자식들의 재주를 마음껏 펼치게 해주고 싶었던 어머니. 그 마음이 남겨준 사진이다. 그 엄마가 말이야. 예. 아야 나 열성군인지. 예. 하여튼 현미가 여기 있기까지. 예. 엄마의 것이 참 덕택이라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가수가 될 줄 알았으면 피아노를 좀 더 열심히 칠 걸. 그게 제일 후회가 됐고. 그래. 내가 무용은 원래 우리 엄마. 제주 많았던 둘째 딸 명선이는 역시나 가수가 되었다. 이제 라디오에서 매일 딸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어머니는 그 노래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밤안개가 히트할 무렵 어머니는 화천에서 평양회관이란 갈비집을 하고 계셨다. 당시 평양회관을 찾은 손님들은 기분 좋은 어머니의 푸짐한 대접과 함께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었다. 현미가 바로 내 딸이에요. 가수 현미가 내 딸이에요. 화천에서는 뭐 야단이 났었대요. 맨날 나 저기 뭐야 라디오에 나오면은 스피커 큰 거 갖다 놓고 다 틀어놓고 뭐 딸이 그냥 가수가 됐다고 출세했다고 그러고 아마 시골에서는 굉장했나 봐요. 근데 엄마 조금 더 이쁘게 낮이지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 그러면 엄마 난 눈 좀 쌍꺼풀이 좀 크게 이렇게 해주지 그러면 야 너 나오면 최고야 최고. 뭘 어디로 타 그래. 내가 뭐 너를 얼마나 잘라줬는데 체격 좋겠다 피부 좋겠다 아 뭐 얼굴 그만하면 잘생겼지 부잣집 맏며느리가 지금 내가 엄마 나는 눈이 항상 난이고 눈 너무 난이고 눈 쌍꺼풀이가 부러워 그러면 야야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됐지만 이북말로 니 식갈 구면 선우깔 같이 그무거무 좋은 줄 아냐 날더러 그러고 그랬어요.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됐지만 어린 시절 현미는 무용에도 남다른 재주를 보였었다. 현미는 언니를 따라 최승희 무용단에 들어가기로 하고 16살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쟁이 터진 것이다. 피난을 내려온 후 어머니는 이것저것 장사를 시작하셨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무용은 꿈도 못 꿀 일.
현미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나서야 했다. 그리고 옷감 장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엄마가 우리가 소 달구지를 끌고 왔어요. 짐을 싣고. 근데 그 소 달구지를 우리 엄마가 거기서 잡아가지고 고기를 팔았다니까요. 피난 나올 때.